안녕하세요. 반원구 TV 1타 강사의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를 또 그 피비린내 나는 혈투의 그 순간으로 안내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다룰 얘기가 최근에 핫 이슈로 떠오른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문제입니다. 그 손주가 이제 터뜨렸죠. 터뜨리고 정말 좀 리얼하게 터뜨렸더라고요. 맞습니다. 벽장 속에서 돈다발을 꺼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뭉치채 줬다. 뭉치채. 아유, 진짜 그런 식으로 돈이 생겼으면 얼마나 우리도 그 집에 어디 가가지고 벽장이라도 한번 다 털어보고 싶네요. 진짜. 자, 그러니까 그 전두환 비자금, 이 전두환 비자금을요, 솔직히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노태우는 지켜줬을 법도 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문민정부가 딱 들어서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막 하고 이러면서 전두환 비자금을 막 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전두환을 오게서 꺼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탁 들어와가지고 그 전두환 비자금을 갖다 꺼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다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은 저희 대통령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회수를 다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뭐 김영삼 대통령 때만 IMF가 시작이 됐잖아요. 97년도에. 예. IMF가 되면서 그때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징해야 된다라는 그게 대법원을 확정이 돼요. 그런데 그때 뭐 IMF 시기에 대해 가지고 정신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 수습하느라고 그 IMF 상황을 벗어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벗어날 수 있을까에 골몰하다가 사실은 전두환 비자금에 대해서는 그 별로 이야기도 못 하고 손도 못 대고 또 지나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초록이 동생이라고 이명박은 전두환 비자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해서 그렇죠. 이명박이 계속 사방에다 빨대를 꽂고 쫙쫙 돈을 빨아들일 때니까 그때는 뭐 그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자원외교. 네. 자원외교 그 한 번 자원외교는 한 번 빨대를 꽂아 놓으면은 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한 번 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4대강, 그다음에 방산업체, 이런 4대 사자방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때는 자기를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배를 채울까 이거에 집중하느라고 뭐 전두환 비자금 이야기가 나올 틈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이용해 먹었던 게 이제 외환위기 사태를 아주 교묘하게 사실 우리한테는 그 외환위기의 여파가 그리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부풀리면서 그러면서 알짜배기를 막 쏙쏙 빼먹었죠. 민영화를 그렇죠. 시켜가지고 민영화로 가는 그 과정에서 빼먹은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예, 뭐 이거 우선 전두환 비자금 이야기하기 전에 이명박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전혀 찾아지지 않는 돈들이죠. 맞아요. 그 이제 4대강과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4대강은 그래도 자기가 잘했던 분야 건설업체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공사비를 부풀리고 그걸 뒤로 돈을 뒷돈을 받는 그런 수금책을 따로 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자방을 사대강을 가지고 이제 한번 장난을 쳤고 그때 한 22조가 투자됐다고 하니까 그건 국가 예산을 빼먹는 방법이었죠. 실제로 그 실질적인 공사에만 23조 정도가 투자가 됐고. 그걸 지금까지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계속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걸 받아가 쓰는 데가 이제 그 영포 라인의 그렇죠. 중심으로 된 건설업체들. 예. 건설업체들이 거기서 이제 돈을 빼돌리고 당시에 그 수자원 공사를 통해 가지고도 돈을 세탁을 했다는 그런 제보도 제한돼 있고 해서 예, 맞습니다. 그다음 추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번 큰 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자원외교. 그렇죠. 아, 자원외교는 4대강이 그냥 뭐 양반이라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뭐라도 있다면 자원외교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은 밖으로 나갔는데 들어온 돈이 없어요.
대부분이 해외로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 해외 자원을 그 하는 걸로 하면서 내가 그 강물 자원공사 예를 하나를 들면은 예. 강물 자원공사에 가가지고 그때 백서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자기들의 그 잘못을 그 강물 자원공사에 정신이 똑바로 박히는 사장을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어떻게 했는지를 자기들이 그 투자의 실패 사례를 만들어 백서를 만들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예를 들면 석탄광을 그 개발한다고 샀어요. 근데 그 석탄광에 가 보니까 우물이야. 그 석탄에 그게 호수야 호수. 호수야 호수. 호수에서 석탄을 캐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칼로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석탄은 원래 그 말려가지고 그렇죠. 그 석탄을 펴내야지 칼로리가 높아서 그게 경제성이 있는 건데 네. 호수에 있는 석탄은 그는 쓸 수가 없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매장량만 딱 놓고 그리고 속아가지고 그렇죠. 그걸 덜컥 계약을 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사기당한 거야. 근데 사기를 당했을까요? 사기를 당하게 해줬을까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 캐나다에서 만들었던 구리 강산이 있어요. 구리 강산 그거는 내가 보니까 정말 그건 따로 한번 우리가 나중에 자원 외교 네, 관련된 건 따로 한번 전부 다뤄야 되는데 그 구리 강산은 불란서에서 100년 전에 다 해먹고 폐강을 그렇죠. 가지고 또 장난을 친 거야. 예. 아 근데 미국 수출입은행도 거기에 돈을 댔는데 이런 것들이 야 국제적 사기를 쳐도 그렇게 칠 수 있냐는 거지.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하나도 찾지도 않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석유공사건. 예. 석유공사건은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석유공사 그 석유 뭐죠 그때 무슨 유전이었죠 그때. 예. 거기에 6조 5천억을 벌었잖아요. 근데 6조 5천억 가 보니까 전부 다 물이야. 물만 나와. 진짜 우물을 판 거야 거기도. 그다음에 몽고의 석탄 강산을 샀는데 그 몽고에 가 보니까 몽고는 바다가 없잖아요. 네. 다 내륙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비행기로 날라야 되는데 석탄을 비행기로 날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내륙으로 어디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그 쓸 철도도 없어요. 철도. 철도도 없고 날 수도 없어요. 네. 그런 걸 사놓고 지금 돈만 날려먹는. 지금 이야기하다 딴 데로 흘렀는데.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알토란 같이 나라 돈 빼먹으니까 이명박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취해 있었지. 그래서 전두환 비자금을 제대로 캐가지고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스를 놓쳤죠. 근데 도대체 박근혜는 왜 딱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냥 검찰 쪽에 특수 라인들을 갖다 동원해가지고. 전두환 비자금을 왜 캐고 다닌 거냐 이거예요. 왜 박근혜는 그렇게 전두환에게 복수심에 불타서 피비린내라는 칼을 갖다 들이댔느냐. 사실은 지금 이 얘기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정리해 드리는데 전두환 비자금이 박근혜가 찾아냈기 때문에 그만큼 회수를 한 겁니다. 그때.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예 회수조차 하지 못하고 맨날 전우원이가 얘기하던 것처럼 전우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돈은 풍청망청 쓰고 화수분처럼 돈을 갖다가 쓰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박근혜가 찾아다니니까 그거 갖고 뭐 해외로 튀려 그러다가 뭐 실수가 나기도 하고 발견이 돼가지고 회수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숨겨져 있는 흔적들이 드러났던 건데 왜 이렇게 박근혜는 이 전두환의 비자금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나? 요거를 갖다 일단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우선 타임라인을 잠깐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렇죠. 할까요? 우리는 네. 항상 시계월로 딱 정리를 네. 해 드립니다. 네. 자, 1997년에 전두환 추징금 2,205억을 확정을 합니다. 예. 아, 저 돈은 너가 그 범죄 수익이다. 예. 그래서 추징금으로 이제 범죄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에 활용됐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거나 국고를 가지고 했거나 어쨌든 그 돈을 만든 것이 범죄에 사용됐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추징금이거든요. 예. 그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2,205억으로 확정을 하고 저때가 언제냐 하면은 97년도니까 김영삼 정부 말년이죠. 그렇죠. 97년이면 예. 그때 저렇게 확정을 해놨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 저기서 조금 지나가지고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저때 추징금도 사실은 굉장히 금액이 축소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예. 그나마
벌금 외에 추징금을 2,205억을 특정하면서 이 정도 돈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딱 생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처음에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나 하면은 그 이창석이라고 하는 예. 그 이순자의 남동생 예. 그쪽으로 돈을 숨겨놨다. 그런 소문이 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좀 그때 하고 아마 이창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 그 당시까지는 뭐 돈을 그 한 500억 정도 가까운 돈을 찾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러고 흐지부지 되고 있다가 2013년도 저거는 이제 보시면은 2013년도가 언제냐라고 봐야 되는데 2013년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이에요. 네. 저때가 박근혜가 2012년에 이제 대통령으로 12월 25일 네, 됐죠. 되고 나서 그 다음 해 봄서부터 바로 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가장 힘이 셀 때, 그렇죠. 가장 힘이 셀 때 가장 유념을 가지고 했던 게 창조 경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두환 추징금 환수의 네. 목숨을 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약간 그 당시를 기억해 보시면은 왜 그러지 박근혜가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거예요. 예. 그 박근혜가 전두환 추징금을 갖다가 저렇게까지 하면 그 당시에 검찰 국정원 뭐 국세청 동원할 수 있는 데는 다 동원했던 거 맞아요. 이때 언론이 뉴스타파에서 이제 전제국 그 조세 피난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이 97년부터 2013년까지 한 16년이라는 기간이 뚝 끊어졌다가 끊어졌잖아요. 예. 그 갑자기 저때부터 13년도부터 완전히 막 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가장 그 힘이 셀 때 검찰이 가장 그 정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그때 혼외자 사건이 터졌던 그 최동욱 검사장, 예. 그 검찰총장, 예.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박근혜 전두환 추징금을 추징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 그 왜 그랬을까를 이제 우리가 좀 가지고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선 그 타임라인을 보고 전부 다 일어나는 게 2013년도, 그렇죠. 2014년도까지. 2013년도 아마도 이제 그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한 3월서부터 이렇게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가 다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회수를 좀 하고 2014년까지 회수하고 2015년서부터 2014년에 세월호 터지고 예. 그다음부터 박근혜 정부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부터 또 탄핵당하고 예, 흐지부지가 된 거죠.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자금이 이제 쭉 그냥 갔다가 전두환이 2021년도 11월 23일 날 사망을 하고 예. 최근에 예. 2003년 3월 달에 예. 아주 최근이죠. 전 우원이라고 하는 전두환의 손자가 폭로를 하고 느닷없이 자기 그 SNS를 통해 가지고 폭로를 하면서 이게 다시 저 우리 전두환 비자금을 어떻게 됐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해 준 그런 일로 저희들도 이제 이걸 좀 보게 됐는데 아직까지 922억 원은 미납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 돈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럼요. 조금 그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그러면 이 전두환 비자금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그게 궁금하시죠? 다들 궁금하죠. 예. 지금. 궁금하면 지금 슈퍼챗부터 선불제 슈퍼챗부터 쏴주세요. 궁금하면 500원.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박정희 비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최순실 박근혜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걸 통해서 독일을 한 서너 차례 지금 갔다 왔고,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계속 그 박근혜 비자금 또는 최순실 비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확보하고 들은 이야기들을 통하면 이게 전두환 비자금하고 서로 맥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박정희의 비자금이 전두환의 비자금과 맥이 통했다. 예. 어떻게 보면 박정희 비자금이 전두환 비자금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걸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박정희 비자금을 전두환이 가로챘다.
뭐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게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박근혜가 왜 저렇게 그 기를 쓰고 2013년도에 박근혜가 그 전 대통령이 네 사람이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도 건들지 않았던 전두환 비자금을 저렇게 기를 쓰고 악을 쓰고 찾으려고 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들어야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렇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박정희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 이제 박동선이가 그 미국 조야에다가 돈을 대주고 예. 그 로비를 했다. 로비를 했죠. 그 돈이 이제 박정희의 그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경로를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스위스 계좌에 돈이 돼 있었다. 뭐 지금 뭐 그 당시에 뭐 얼마인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그 뭐 그냥 수치로 그냥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사실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인데 그때 제가 이제 스위스까지 가서 이제 그 스위스 사무실이라고 알려진 그 현장까지 가서 그때 그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사진까지 제가 찍어 왔는데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그걸 관리를 했었고 그 관리자는 이후락의 사위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후락이 사위 정신대 그때 중앙정보부의 국제부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아마 중정의 그, 국제부장. 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게 중앙정보부라는 데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안기부 전신이고 그렇죠. 그 중앙정보부라는 데가 이제 그때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박정희 정부의 뭐 호위무사 같은 그런 그렇죠. 걸 했던 데죠. 그 국제부장을 하던 이후락의 사위가 그걸 관리를 하다가 그게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가 터지면서 미국에서 이제 이 문제 되니까 그 돈들을 회수하려고 하니까 그 돈을 프랑크푸르트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외환은행의 그 프랑크푸르트 지점에다가 그걸 옮겼는데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을 가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상호라고 하는 그 지점장이 와 있는데 거기가 최순실의 모든 일을 돌봐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호. 근데 그 프랑크푸르트 지점이 옛날에 스위스 계좌를 그쪽으로 옮겨놨다고 의심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또 최순실하고 연결돼 있어. 어허. 자 이제 그런 흐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오늘 그쪽으로 이야기하면은 또 그걸로 별도로 또 우리가 방송을 편성해야 될 정도로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금의 흐름이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갔느냐 그거를 관리했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최순실과 최태민이라라는 지금. 그 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고. 근데 두 번째는 국내에서 박정희가 관리하던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주로 옛날에는 돈으로 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는 대통령이 총재기도 하고 그래 공화당이나 이런 그 당시에 당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돈이 뭐냐 하면은 그 돈들을 스위스 계좌에 있던 돈들을 일부를 가져와서 그걸 관리를 해서 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79년도에 이제 김재규로부터 이제 그 시해를 당하잖아요. 그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전두환은 뭘 하고 있었냐면 경호처 차장으로 근무를 했던 거예요. 어허, 맞아요. 그 경호처 차장으로 됐는데 그때 이제 궁정동에서 그 김재규로부터 시해를 당하고 제일 먼저 그 금고를 확보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경호처장을 하다가 그 보안사령관을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호처 차장을 죽을 때는 하다가 보안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죠. 예. 그런 상태에서 11.6이 터진 거죠. 11.6이 터진 거죠. 예. 그때 11.6이 터졌을 때 경호처 차장 할 때 그 돈 관리하는 그런 걸 전부 다 전두환한테 맡긴 거예요. 가장 믿는 그 그래서 제일 먼저 전두환이 찾아간 곳이 금고였구나. 그 금고였다는 거예요. 두 개였다는 거예요. 금고가.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는 한 6억 정도 됐다. 그 당시 돈으로 6억 정도 됐는 거를 그걸 박근혜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비명에 가셨으니까 이걸로 뭐 살아라고 하면서 줬다는 것이 그 집 성북동에 있는 집하고
그 돈하고를 이제 줬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고. 맞습니다. 나머지 금고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금맥도 알 길이 없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의 일부를 그 전두환이 쇼킹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일단 보는 시각이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전두환이가 이제 12.6인하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 합동수사본부 시절에 전두환의 가장 그 쓰리허 중에 한 명인 네. 허화평이라는 사람을 그 스위스로 보내가지고 그 스위스 그걸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그 돈을 가서는 실패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 전문가를 한 다섯 명 데리고 갔다는데 가서 제대로 못 찾고 실패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최태민이가 군인 그 군대 전방에 있는 군대에 납치가 그 감금이 됐다. 최태민이 왜 감금이 되지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감금을 했다는 거죠. 무슨 이유로? 그때 당시에 뭐 그 반정부 저걸 하고 제가 그 전두환이 최태민의 그 합동수사본부에서 만든 최태민의 수사 기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최태민이 절대로 반정부 뭐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이 좀 치졸한데 그거를 그 수사 기록을 보면요. 네. 그 수사 기록이 이제 아주 옛날이니까 전부 수기로 썼죠. 수기로 썼더라고요. 네. 수기에 썼는 걸 가지고 보니까 그 내용 속에 정말 누가 생생하게 그 정보를 뒤에서 쳐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어떤 여자들을 그 최태민이가 어떻게 어느 여관 방에 데리고 갔고 뭐 이런 이야기에 예, 예, 예. 그런 거를 전부 뒤에서 다 정보를 붙여가지고 그런 걸로 수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끌고 간 거죠. 근데 그거는 반정부가 아니잖아요. 반정부가 아니지.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끌고 예, 갔는데 예. 최태민이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또. 그래서 그때 그 비자금 일부를 바치고 일부 그 딜을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했던 수사 기록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정확하게 본 거고.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일들이 그 짧은 시간에 벌어진 거네. 그렇죠, 일단 그런 거죠. 시해가 딱 시해를 당했어. 박정희의 돈을 누가 먼저 챙기라. 시작 해가지고 전두환이 달려가가지고 금고 열고 막 했는데 오이씨 진짜 큰 돈은 스위스에 있어? 봤더니 스위스에 있는 계좌를 이우락이 그 전에 이미 옮겨갖고 프랑크푸르트에 갖다 놓고 그걸 최태민한테 넘겨놓고 이러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야 최태민 잡아와 이 자식 뭐 너 일단 여기서 그 반정부 투쟁했다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일부를 갖다 건넸다. 네, 지금 거기까지가 이제 그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 당시에 정황하고 이거 봤을 때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거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때까지 그 확보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6억이라고 해도 지금의 뭐 100억대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훨씬 넘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음마 아파트를 네. 한 동을 다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그때 음마 아파트가 제 기억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한 채. 제가 거기 음마 아파트 조금 위에 있는 진달래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4천만이면 10채만 4억인데 4억이에요. 그 6억이면은 10채는 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동을 살 정도 금액이라고 하니까 그 한 동이면은 더 많은데 엄청난데도. 야. 그래 하여튼 금방 파트가 동 하나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 돈을 네. 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나중 그 그러니까. 밝혀진 사실이에요. 야 진짜 그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가치가 얼마입니까? 음반 파트가 한 채 40억씩 뭐 이렇게. 그거는 그야말로 네. 이제 그냥 띠준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용돈 주듯이 네. 그러면 이 정도면 너 충분히 살잖아. 이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두환 비자금의 한 뿌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죠. 맞아요.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금은 근데 요 타임에서 그러면 박근혜는 진짜 원한을 가질 만하네. 그렇죠. 원한을 가질 만한 게 실제로 제1금고에 있던 돈 그 돈만 해도 6억보다는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태민을 갖다가 센터를 까가지고 최태민한테 뜯어낸 돈 이것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이걸 뜯기고 박근혜가 초기에는 좀 어렵게 살았다. 어렵게 살 리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 어렵게 산 거죠. 그런 걸 이제 안갚음을 하려고 하니 정말 피눈물 나게 그걸 쫓았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전두환은 자기 재산을 더 알토란 같이 불리지 않습니까? 주로 이렇게 센터 가는 방법으로 불러와가지고 좀 패고 그러니까 내놔 돈 이런 느낌이죠. 그것도 이제 박정희한테 배운 거 아닌가? 이제 그 창조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옆에서 이제 경호실에도 있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동량도 하고 보안사령관 하면서 또 그런 것도 보고 했을 텐데 이제. 박정희가 그 당시에 스위스 돈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우리는 보릿고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농산물이 거의 없어가지고 예. 이제 봄만 되면은 배 굶주린 배를 지어 잡고 살 때 그때인데 그거 돈 들어올 때 농산물 그 헐값에 사가와가 국내 오면 비싸게 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농산물 수입권을 주는 데 따라 가지고 그게 주로 박동선이가 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석유 에너지가 한 방울도 안 나올 때입니다. 예. 그때는 주로 가스가 아니고 석유를 중심으로 할 때인데 예. 석유 도입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주는 순간에 그 재벌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방산 업체들 그때 당시에 방산 업체 만들 때 방산 주는 거. 그다음 그 당시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설 업체들이 전부 다 그 석회 시멘트 그때는 시멘트 회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 때였어요. 왜냐하면 개발 시대잖아요. 그때는 뭐 그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막 그 할 때니까 개발을 하려고 하면 시멘트가 없이는 안 됐거든. 그래서 그거를 주는 과정에서 돈을 받고 해서 그게 있었고 그다음 더 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주로 있었냐면 차관을 들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차관은 그 당시에 이자율이 요즘 뭐 4% 5%가 아니고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해서 7%까지 올라갔다고 막 우리가 울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20% 25% 아니 2부 3부 예. 그 2부 고리 3부 고리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20% 30%예요. 예, 20% 30%였어요. 이자가. 그래서 그때 진짜 저축할 만 났죠. 저축하는 사람들은 저축하면 그래도 10% 뭐 15% 이렇게 줬거든요. 네. 이자를. 그런데 대출은 쓰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20% 25% 그래도 야.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했고 그걸 썼죠. 근데 차관이 들어올 때는 그 차관으로 들어올 때는 기준금리에 가서 리버 플러스 얼마 이래가 들어오느냐 보니까 한 2% 3%에서 차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뭐 산다고 우리 차관을 줄 때는 되게 좋은 조건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이자가 없는데 네. 그럼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업한테 돈 그 돈 차관을 주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돈을 특혜를 받는 거죠. 그냥 그 돈 고스란히 이자 장사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떼돈을 법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당 부분은 떼가지고 스위스로 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일부는 그 당시 70년도에 이런 우리가 베트남전 참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참전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피 흘리고 그래서 목숨값으로 받았는데 그때 당시 미군에서는 돈을 똑같은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군과 동일한 돈. 동일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10분의 1로 잘라서 줬죠. 그런데 우리는 그 동일한 돈을 받아가지고 줄 때는 그냥 10분의 1로 잘라주니까 그래도 우리 군인들 입장에서는 엄청 많은 돈을 받은 건데 네. 그러니까 불만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네. 돈이 스위스로 갔다. 맞아요. 이래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이종사촌이 홍씨인데요. 홍세표. 아 홍세표. 맞아요. 홍세표. 홍씨예요. 홍씨예요. 홍세표. 네. 그러니까 이종사촌입니다. 아 이종사촌. 육촌이 아니라 그분이 저 내가 착각했는데 홍세표. 홍세표고 그 육촌이라고 하는 그분은 육동창이라고 해가지고 서전 안경태를 만들었던 예, 군 출신. 이네요 예. 그분은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종사촌인 홍세표 전 외환은행장 전 외환은행장이 나중에 그 무슨 은행장으로 또 갔죠. 예. 그 무슨 은행장으로 한 군데 더 옮겼다가 그만뒀어요. 예. 맞습니다. 그 홍세표네요. 예, 제가 기억이 좀 이분이 저 한독 경제인회 뭐 고문도 하고 막 이러면서 독일에서 굉장히 저 영향력 있는 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예. 그게 다 사실은 돈이 바탕이 돼 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다 우연히 거길 하고 많은 은행 중에 왜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처음에 갔냐는 거죠. 그렇죠.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갔다가 나중에 외환은행장까지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이분의 뒷배를 타고 또 그 독일에서 그 당시 한독 그 한인 회장이 그 최순실과 또 그 정유라의 뒷배가 됐다. 뭐 여러 가지 편의를 그, 제공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아, 그거는 이제 삼성 출신이에요. 예, 삼성. 그 이제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렇네요. 삼성전자 유럽 본부 사장. 사장인데 양 씨예요. 양 씨. 예. 근데 양 씨를 직접 만나려고 그 사택까지 우리가 갔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간다는 걸 어떻게 알고 두 번이나 피해가지고 우리 두 번이나 찾아갔는데 못 만났죠. 그렇죠. 이제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면 지금 뭐 밤을 새야 돼. 너무 밤을. 말을 해야 되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은 뭐 제가 거의 뭐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흥미진진한 얘기가 이 책에 들어 있습니까? 그 책에는 지금 이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앞에 부분이 너무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 그 자금이 맞다 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치용 기자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그 미국 지금 현재 그 썬데이 저널에서 그 지금 사장인가 편집장인가 지금 하고 그렇죠. 계시는 분인데 원래 YTN 기자였던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책을 냈어요. 예. 책을 냈는데 책을 잠깐 한번 그 보여주실래요? Secret of Korea. Secret of Korea라는 대한민국 책. 대통령 재벌의 X-File. Secret of Korea. 근데 이분하고 뭐 우리하고 이런 책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절대 주고받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하고는 이제 몇 번 그 사건이 있을 때 서로 통화도 하고 하던 그런 관계이긴 한데 한국의 어산지로 불리는 분이죠. 한국의 어산지로 불리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긴 한데 이분이 책을 내면서 우선 정의는 죽고 탐욕만은 남은 뒷거리 현장을 까발린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야 여기에 한국 타이어 조현범 일가의 비리 지난 거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했던 거 나오죠. 예. 그리고 그 앞에 또 MBK의 BBK 사건. 예. 저것도 지금 저분이 깊이 이제 그 여기 정리를 해놨죠. SK 해외 비자금. 야 저것도 이거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건데. 예.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부분들이 겹친다. 그리고 저분하고는 뭐 상당히 우리가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탐사를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밑에 보면 이분이 이제 이분이나 밑으로. 우리나 가장 중요한 게 no evidence, no story. 증거가 그러니까 없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모든 거를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재벌의 해외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파헤쳤고 예. 그다음에 전두환 그에 대해서도 파헤쳤는데 그다음 목차를 한번 쫙 보시면서 이 좀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야 이명박 대통령의 비밀 이렇게 예. 됐죠. 그리고 안원구의 등장. 근데 이게 2012년도에 저술한 책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도곡동 땅 전표 내가 덮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때 당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덮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 사정을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거를 이 책에 이제 저는 처음 봤어요. 이 제가 저기 등장할 줄은 예. 2012년도에 나온 책인데 11년 전에 나온 책. 11년 책인데. 전에 나온 책에 이제 그 제 책도 이제 잃어버린 퍼즐이라고 해서 예. 그 책을 이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한번 나중에 양쪽을 맞춰보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BBK 소송의 비밀 이것도 이제 제가 다스 누구 겁니까 할 때 이거 했던 건데 이분도 지금 쭉 정리를 해놨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예, 한국 타이어 우리 이 시간에 아롱구 TV에서 우리가 했던 조양의 한국 타이어 일가의 비밀하고 그 밑에 바로 나오는 게 조양의 주가조작 사건 예. 정말 금감원이 나서가지고 희귀한 방법으로 조작을 해준 사건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이 책에 이제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 장을 또 한번 보시면은 전임 대통령의 비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밑에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주제 오늘의 주제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쭉 적혀 있습니다.
그 전재용 박상아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전재용은 둘째 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전재용의 아들이 전우원. 전우원이고 예. 이제 그런 관계고 그다음에 전재만은 셋째 아들이죠. 그렇죠. 셋째 아들인데 이상 이 동아원 회장이라고 하는 장인이죠. 장인. 그렇죠. 예. 장인과의 이제 그 동맹 이제 그 보면 나중에 부동산 거래 그 특히 그 포도밭 예. 이런 걸 사고 나파밸리에 어마어마한 와이너리를 갖다가 지금 그 와이너리를 갖다 무슨 돈을 샀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 회장이 그 동아원이라고 하는 그룹에서는 그 돈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저 부동산을 살 때 전부 다 현금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답니다. 네. 한 30%만 현금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론으로 사는데 이거는 전부 다 100% 현금으로 샀다는 거예요. 자, 해외 재산 반출 금메달감. 저 책 안에서 금메달이라고 하면 진짜 금메달인 거예요, 저분은. 그렇죠. 해외 자산 빼돌리기로는 참 진짜. 이제 이건 좀 뭐 책이니까 한번 나중에 여러분 책을 좀 보도록 하시고 예. 우선 근데 이 책을 어떻게 구해요? 2012년 네, 책인데 이것도 구하면 요즘 다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거 전 나중에 품절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한번 예. 그 다음 장도 한번 더 올려 주시죠. 그 대한항공 화물기 우리 지난번에 야. 이야기했던 미군 군사물자 예. 리처드 롤리스 나보이 공항 그게 저기 그대로 나오네. 예. 예. 이거 우리하고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쪽에서 소스를 받아가지고 그 취재를 한 건데. 그렇죠. 우리의 내용과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똑같은 너무나 거죠. 소름 끼치게 똑같은 내용들이다. 그 이게 2012년도의 책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거다.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거를 보셔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전두환의 가족도를 보시면은 전두환 이순자 사이에 이제 전재국이 이제 장남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재용, 예. 그다음에 전재만 이렇게 이제 삼남이 있고 예. 그 결혼한 그 관계도가 이제 나오는데 이 전재용은 결혼을 그 세 번 합니다. 예. 박태준 씨 첫 딸하고 박태준 씨 딸하고 한번 결혼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채모라고 하는 전우원이 지금 예. 어머니죠. 어머니죠. 생모죠. 거기하고 결혼했다가 또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박상아 슈퍼모델 출신 배우죠. 배우죠. 예. 예. 그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있고 그다음에 전효선이라고 앞에 장녀가 있죠. 여기도 그 윤상현 의원하고 예. 그 처음에 결혼했다가 예. 이제 이혼을 한 분이죠. 예. 그러니까 뭐 윤상현 의원은 원래 전두환 사위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는 잘 나갔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전두환 사위가 박근혜한테 찰나부터 이혼하고 나서 박근혜한테부터 그렇죠. 누나 그러면서 붙어 있다가 예, 또 얼마 전에는 또 윤석열한테 붙어가지고 이세찬과 함께 그 당대표 한번 해보려다가 청담동 술자리 사건으로 장렬히 날아간 바로 그 윤상현. 예.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윤상현이 당대표가 됐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잘 됐다.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 그래도 국민의힘을 망조들게 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구나. 역사가 그걸 기억할 거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재만 삼남은 옆에 보시면 동아원 이그 희상이라는 분하고 예. 이제 딸하고 이제 장녀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저기는 왜 이혼을 안 할까요? 왜냐? 장인하고 동업체. 장인을 배신할 수가 없어. 장인하고 동업자야. 예. 그 모든 비자금이 장인 소유로 간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표가 싹 지워진 상태로 장인의 재산인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하면은 다 날라가. 예. 이런 참 참 그렇습니다. 예. 요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자료를 좀 보면 이 가족 관계를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나머지는 뭐 부동산 관계는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예. 오늘 그거 설명하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이상 혼맥도 얘기를 보시면은 참 이분은 참 희한한 분이에요. 굉장히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상의 진짜. 따님이 장녀가 이윤혜인데 아까 전재만 전두환의 삼남하고 결혼했다고 그렇죠? 그랬지 않습니까? 둘째 딸이. 근데 또 둘째 딸이
신명수라고 동방유랑 회장이라는 분하고 또 그 자제하고 또 결혼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 신명수라는 동방유랑 회장은 또 어떤 사람이냐? 예. 노태우의 장남 있잖아요. 예. 하고 딸이 결혼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쪽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겹친 혼맥이 다 겹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태우 아들하고의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신명수 동방유랑 회장이고 그다음에 그 또 딸이 그 장 삼녀가 이미경인데 조성래라고 효성 그룹 있잖아요. 조성래의 동생이 조양래.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국타이어. 조현범이하고 예. 이제 사촌간이죠. 그리고 이 조성래의 아들인 조현주는 지금 효성의 후계자였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사실 효성을 다 봤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런 구조도가 보면은 가족들끼리 조양래는 또 그 이명박의 사위잖아요. 그 조양래 아들 조현범이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이 재벌들이 전부 다 대통령과 하고 인맥을 통해 가지고 돈을 확보를 하거나 돈을 예. 숨기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가계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 조현준이라는 사람도 그 주식 사기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또 탁월했던 그래서 주가 조작의 달인이죠. 달인입니다. 예. 굉장히 아휴 참 진짜. 그리고 오늘 그 뒤에 그 229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 네. 이제 전재만이라고 하는 그 아까 그 나파밸리 네. 나파밸리 와이너리에 관련된 서류에 전재만이라고 저렇게 사인이 돼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은 전재만 해가지고 그 CFO로 지금 나와 있죠. 네. 그래 금융 관련 재무 관련한 일은 전부 전재만이 직접 했다. 그 이게 결국 전재만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금 관리를 전부 다 전재만이가 다 직접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간단하게 설계도 했고 이 나머지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 안치홍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아주 잘 해놓고 전부 다 팩트 위주로 전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구해 가지고 보시면은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그 당시 2012년까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특히 상당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책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언급해 봐야 될 것들이 최근에 더 탐사에서 네. 지금 그 고모보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네, 맞아요. 고모보살에 등장하는데 이제 남양주에 있는 금선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 절이죠. 예, 절인데 이게 이제 밖에서 보면은 사실 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거기를 한 대 번 가봤어요. 그 절을 가봤어 직접 절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도 이상한 게 뭐냐면은 제가 갈 때는 지금처럼 조성이 저렇게 안 돼 있더라고. 지금 그 더 탐사에서 보도 나오는 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그 잘해놨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엄청난 돈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저런 정도로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었을 때입니다. 저게 제가 그때 갔을 때가 한 13년, 14년도 그 정도로 지금 내가 그 생각되는데 저 때는 전혀 저런 그 조성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때는 계속 그 포크레인 같은 걸로 네. 저렇게 공사만 계속 하는데 이상하다. 아무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무슨 돈으로 저렇게 공사만 계속할까 하는 제가 그 의구심을 한번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진을 보시면은 얼굴은 완전 전두환 얼굴로 보였어요. 마치 부처처럼 이렇게 부처를 새겨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두환을 새겨놓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오늘 하락한데 오늘은. 거기서 이제 2013년도 이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전두환 비자금을 이제 추적을 하는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가 엄청난 그 이 찾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검찰, 경찰, 뭐 국세청, 금감원 이런 쪽에도 다 동원을 했을 거고 그렇죠. 국정원까지 동원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이걸 하게 되면서 언론도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니까 예. 새롭게 이제 그 붐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도 여기 나서는데 그 언론이 나서는 과정을 이제 우리 설명을 통해 가지고 전두환 비자금의 저수지를 사실상 찾았는데 예. 그걸 놓치게 됐다라는 것을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제대로 찾았으면은 그 부분만 우리가 확보를 했어도 충분히 그때 전두환 자금의 일단을 상당 부분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 다 찾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92억이 환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서가 마련이 됐는데 그걸 놓치고 말았던 거죠. 그렇죠. 참 안타깝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때 당시에 센세이션을 했던 2013년 6월 4일에 KBS 뉴스 보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제목이 전자국 조세 회피처 이용입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엔 주목받았던 그 뉴스 보도였고요. 이거 굉장히 떠들썩하게 인용이 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제국 씨가 조세 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맞물려 국세청도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먼저 조빈아 기자입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제국 시공사 대표가 조세 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내며 관련자를 공개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주 폭탄이었죠, 폭탄.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KBS 그 당시에 입장에 볼 때는 뉴스타파가 인터넷 매체였던 거예요. 예. 지금 더 탐사가 그런 지금을 받는 거지만 최승호 앵커가 나가 가지고 뉴스타파를 만들었고 초기에는 회원이 만 명치 안 됐어요. 한 5천 명 정도 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재할 때 좀 어려움도 겪고 그랬었는데 이때 이제 대박을 물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된 게 조세 회피처에서 서류상 회사를 만들었다라는 거를 뉴스타파가 공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 이게 이제 그 포트큐리스라고 하는 포트큐리스. 이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이제 로펌처럼 페이퍼 컴퍼니란 게 1달러짜리 회사에 뭐 수천억이 들어있는 맞아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근데 주로 조세 회피처, 또 조세 피난처, 또 텍스 헤븐 지역 이렇게 알려진 곳에다가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브리티시 그 BVI라고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그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다는 건데 그것이 이제 ICIJ라고 하는 국제 언론인 연합회죠. 그 국제 언론인 연합회 탐사 언론인 연합회.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뉴스 타파가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떻게 됐냐면. 그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들과 관련돼 있는 엄청난 자료가 해킹이 돼가지고 풀렸죠. 풀리면서 그 자료를 그때 당시에 탐사 보도를 하는 그 매체들이 서로 이렇게 회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각 나라마다 쪼개서 줬어요. 이거 그렇죠. 야 코리아 이건 어디 시사타파 너네가 해 뭐 이러면서 나눠가지고 그거를 파서 그래서 거기서 유의미한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뉴스타파 혼자 보도하면은 너무 매체의 영향력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때 KBS가 붙어준 거죠. 근데 이제 저 상태에서는 이제 KBS가 약간 뉴스타파를 폄하하면서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내용을 보면 뭐 인터넷 매체 정도가 이런 거 밝혔다. 근데 자기들이 속상했던 거지. 그렇지. 그 대 KBS가 어떻게 뉴스타파 같은 저런 인터넷 매체한테 우리가 이 특종을 뺏겼냐. 더군다나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 관심 가진 사항이래. 그러니까 막 가지고 가고 싶지 자기네들이. 그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뺏겼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시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간 것 같아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블루 아도니스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에서 어디로 했나 이 회사가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 정보 등을 보관하기로 한 기록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법인이 계좌 정보의 기록을 어떤 특정 은행에 보관하기로 한다는 것은
그 은행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겠다는 의미이고 예. 아랍은행 측에서도 이 점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서다. 예. 꼬리를 잡은 거다. 거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이때 당시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황급히 그 발표를 합니다. 입장을. 미국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할 때 가지고 있던 학비와 생활비 등을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금액이 100만 불이에요. 그렇죠. 100만 불이면 지금으로는 한 13억 정도 되겠는데. 야, 13억. 야, 진짜. 근데 너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학비와 생활비 남은 거 정리한 게 13억이냐? 지금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국세청은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는데 사실상 예. 밝게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국세청이 그냥 립서비스 해준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전재국이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가 1989년이잖아요. 근데 이 서류상 회사를 만든 게 2004년이야. 예. 그럼 89년부터 2004년까지 몇 년입니까? 99년, 10년 일단 지나고 15년 동안 뭐 했다는 거야 이걸. 예. 이 돈 갖고 뭐해? 15년 동안 묵혀놨어? 뭐 파묻어놨어 땅에? 그러다 갑자기 꺼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뭐 회사를 만들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뭐 그 당시에 13억이면은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그냥 그야말로 유학 자금 남은 것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데. 2004년에 그 돈이... 13억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한 네 개는 살 수 있는데요. 그게 요즘에 얼마가 되느냐? 거의 지금 뭐 100억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때 한 네 개 샀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13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좌를 그 아도니스라는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아랍계 은행에다가 넣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가 됐다. 그럼 그 내용을 쳐들어가면 이게 저수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유스타파에서 다시 이제 그 전제국 아랍은행에서 특별 서비스 받아라고 그 하는 것을 머니투데이에서 예. 보도를 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뉴스타파의 매체력이 약하니까 뭔가 보도를 하면은 잘 안 퍼졌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매체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보도를 해주면서 이제 널리 퍼졌죠. 근데 이때 뉴스타파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예. 이 그 조세 피난처 프로젝트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또 탐사 보도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재발견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ICIJ에 가입한 것 자체가 유스타파를 한 단계 도약시켜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받은 걸로 나중에 뭐 삼성 비자금 뭐 각종 그 우리 그 정관계에 예. 그 유력 인사들이 해외에 빼돌린 자금들이 사실은 거기에 자료들이 유스타파에 지금 다 있어요. 아직도 분석 다 안 끝났습니다, 이거. 안 끝났고요. 네. 지금 계속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확보된 걸 살짝 보여 드릴게요. 일단. 네. 근데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막 끼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유스타파가 이걸 확보하고 보도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래 되니까 이 전두환 추징법에 이 전두환 추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 났죠. 여론이 막 들끓어오르니까. 04번 예. 그 법조신문 내용을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만들어집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러면 추징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냐면 추징금을 그 3년 동안 그 관리를 하다가 못 내잖아요. 예. 안 내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있는 걸 확보를 해보고 없으면은 3년이 지나면은 시효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없어지거든요. 예. 그 전두환 추징법도 그 당시에 시효를 막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효를 앞둔 시점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라도 찾으면은 그 연장이 돼요. 연장이 돼요. 되는데 한 푼도 못 찾고 3년을 지내버리면 끝나는데 예. 그 상황에서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가니까 추징 그 7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거에 동의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추징법이 그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한번 예. 쭉 설명을 좀 그 보시면은 예. 추징금 전액 환수를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국회는 2013년 6월 26일 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게 이제 아까 전두환 추징법. 전두환 추징법은 7년으로 연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게 통과되면서 다시 이제 전두환 그 재산을 추징하는데 몰수하는데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이때 이후로 그 전우원 씨 증언에 의하면 전두환이 돈 갖고 돈지랄하는 것들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때는 이제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 전까지는 막 벽장 덩 열어가지고 돈 쌓여져 있고 자 가져 이러면서 던져주다가 지금은 그런 것을 꽁꽁 숨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저 법이 통과된다. 그렇죠.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들로부터 1,700억 재산을 압류를 했고 그 당시 한 555억 정도 우리 타임라인에 그렇게 이제 돼 있죠. 예. 550억 정도는 확보를 했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부터 더 확보를 하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이제 한 922억 정도 된다는 거죠. 예. 자, 시간은 다 끝났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전호범의 출국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숨막히는 한쪽은 숨기고 한쪽은 찾아내고 이런 정말 이 스파이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추징금 이제 전략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런데 시간은 다 됐네요. 근데 아 이거 너무 아쉽다. 그 속에서 우리 그 브란다스계 회원들이 아 진짜 눈부시게 활약을 합니다. 이 기사들 모든 이 기사 속에 브란다스계 회원들이 아니면은 찾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 기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나중에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것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인용 보도한 KBS의 보도 요 정도까지는 자기네들이 소스를 받아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건지 몰라도 네. 그 뒤에 이제 이 추격전을 펼치면서 돈을 어떻게 숨기고 그 돈을 숨긴 걸 갖다 조금 이렇게 옆에서 까주고 주로 그렇게 저쪽에 있어 저쪽에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들이 우리 핀란다스의 이렇게 회원들이었다. 회원들이 아니면은 이 뒤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야기 하려고 하는 이제 그 당시에 전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게 물론 이런 은행도 있었고 예. 그 당시에 돈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 골동품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로 그 시공사 대표가 그 관리를 했다. 근데 그 관리한 사람이 아까 언급됐던 전 갤러리의 대표 전호범 씨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일단 이 전호범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일타강사 시간을 늘려달라고 파평에 요구합시다. 늘려도 늘려줘. 그리고 여러분 플란다스의 개 아직도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리 속에서는 그 다스가 누구 거예요 이거 끝나면서 플란다스의 개가 없어진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열심히 정말 피 같은 세금들을 빼돌리고 또 착복해가지고 그걸 숨겨놓고 있는 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론스타 소송이죠. 예. 소송도 있고 지난번에 있던 그 한국타이어 그 주가 조작해서 해외 돌고 있는 돈들 예. 그리고 뭐 지금 각종 이명박의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자원 외교로 그렇죠. 해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찾지 않고 그 찾지 않는 거예요. 넓어져 그거, 있는 거. 그것도 꼬리만 잡히면 우리가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단서는 다 들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그 우리가 공권력만 주어지면 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브란다스계 후원도 좀 해주시면은 저희도 예.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란다스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탄핵 시켜가지고요 제대로 된 민주정부 만든 다음에 우리 안홍구 청장님에게 이 그 조세 회피처를 털 수 있는 그 권한을 좀 줘서 그 기존의 그 부정부패했던 정치인들의 비자금 찾는 그런 특별 검사 뭐 이런 걸 갖다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저희랑 방송은 못 하실 텐데 그렇죠. 가끔가다 방송에 뭐. 출연하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는 기분이 너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 오늘 200억 찾아왔습니다. 오늘 2조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 좀 듣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후원해 주세요. 슈퍼챗! 예. 고맙습니다. 지금 쌓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단은 그 마무리 하고요.
전호범이 출국해서 어떤 짓을 벌이는지 그걸 또 어떻게 우리 플란다스계 회원들은 꼬리를 밟는지 그런 얘기들 지금 다음 시간에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무리 한 말씀만 좀 네. 총장님 해주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뭐 전두환 비자금 하니까 그냥 전두환의 개인에 국한되는 걸로 사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 박정희 비자금부터 시작해서 연결돼 있고 이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전두환 비자금을 찾는데 그 정말 혈안이 돼 있던 그런 상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이실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때 그 상황을 보고 그 내용을 거의 다 짐작을 하고 있었죠. 근데 결국은 저는 그걸 뭐 거의 그럴 거 추정하고 있는 바대로 돼 가고 있다 생각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이 지금 아까는 전두환 그 전두환 추징금법을 우리가 그 특별법을 만들어 했다는 건데 앞으로 찾기 위해서는 이 전두환 3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을 해야 그렇죠. 그 동안에 이제 소급하는 거라든지 입증 책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관련된 사항들을 또 하다 보면 다음 주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하다 보면 한두 시간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꾸 이 아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알려드리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자들의 수익을 그걸 뺏어오지 않으면 걔네들은 그걸 온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돈을 뺏어와야 돼요. 그래야 걔네들이 그냥 완전히 폭망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돈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이 남아있으니까 이명박이 다시 옥에서 걸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가지고 파우스트를 봤대잖아 세상에. 어? 자기 스스로가 악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나? 파우스트를 보면서 와 진짜 끔찍합니다. 지금 박근혜도 걸어나왔지 않습니까? 이 돈 아직까지 우리 발견 못했어요. 지금 이제 특검을 우리가 지난번에 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사실은 그 특검을 저는 우리나라 지금 있었던 특검은 전부 실패했다. 맞아요. 하나도 제대로 특검. 예를 들어 삼성 특검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특검 그리고 박근혜 특검 이게 모든 게 다 실패다. 왜냐? 돈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감옥 갔다가 잠시 있다가 나왔잖아요. 네. 예. 돈을 까발리고 국가로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